영토가 좁은 대한민국은 천연자원 또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무역대국이자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작은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지적 영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대한민국의 힘은 바로 과학기술에 있고, 그 기술의 수준과 범위는 우리네 일상에서 다양한 산업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가 많은 것만으로 할 수 없고 자원이 많은 것만으로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기술이기에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많다. 앞선 시대에는 자동차, 조선, 화학이 그러하였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은 IT, 반도체,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원자력 산업, 우주 항공 산업, 디지털 산업이 그러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과학기술을 이끌어온 교육과 인재가 있었으며, 그것이 곧 작은 국토에서 놀랍도록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어와 대한민국을 키운 것이다. 우리의 내일엔 또 어떠한 변화와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설렘과 기대는 과학기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다.